아무래도 오늘 신년 첫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 관망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합이 4명이고요. 상승이 1명입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셀트리온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유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에 현대차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엑시콘에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강구합세장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뭐 미국 시장만큼 연말 장세가 상승이 이어지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1월 달에는 그래도 좀 키 맞추기 전략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전장인 미국 시장이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좀 매물이 좀 휴레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도 차익실현 매물 이후에 다시 아래꼬리를 달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견조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1월 ISM 제조업 지표가 46.7포인트로 좀 발표가 되면서 제조업이 좀 둔화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1분기 안에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증시에 있어서는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뭐 미국 시장의 좀 반도체나 기술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외국인 수급들이 좀 받쳐준다라면 시장을 좀 보합권 내외에서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나 바이오 등과 같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은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CES라든가 연초에 굉장히 굵직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그런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첫 거래일 좀 무난하게 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증시의 긍정적 흐름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현상철 본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좀 고점 징후 부담 매물이라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제 지표에 민감한 좀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조금 양시장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차별적인 조정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반 관심 섹터가 뭐 AI라든지 로봇, 제약, 반도체 한 네 가지 섹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네 가지 섹터랑 추가적으로는 총선 전에 이 정치 테마주들의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연말 배당 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수가 좀 후폭풍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 지난 12월 달에 한 달간 6조 7천억 원가량 이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물들 같은 경우 1월에서 2월 사이에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 기술 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AI 반도체 이런 부분은 꾸준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별적 조정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뭐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12일 날 이제 통합 셀트리온이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서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특히나 뭐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 최근 뭐 상승세가 작년 말에 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관이 지난달 4,960억으로 삼성전자 다음으로 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한 만큼, 이 점에 대해서 좀 동반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셀트리온이 참여를 하면서 바이오 섹터들의 순환매에 있어서 주도성을 좀 띄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만큼 좀 눌림목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면 이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통합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고요.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 지금 CRMO라고 하죠. 수탁 연구 및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콜레라 쇼크가 21년도부터 22년도 올해까지 작년까지 23년도까지 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다발적으로 좀 확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WHO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에 이 단독적으로 콜레라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신 쇼티지에서 절대 수혜주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콜레라 백신 공급자는 딱 두 곳이 있는데, 동사 외에 이 산오파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말에 백신 공급 중단 선언에 따라서 수혜 맞추기 위해 올해 동사 같은 경우에 1분기부터 이 공장 가동에 따른 추가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상 이 백신 쇼티지에 따라서 이 WHO에서 23년도부터 매년 단가를 조금 2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단가 인상을 20% 정도 진행을 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 유비콜 S라고 하죠. 생산량은 40%나 증가를 하는데 단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고마진 제품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충분히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이 대형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수익 공략은 좀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